안녕하세요. 식물 신생아입니다. 정말 햇볕이 좀 났으면 좋겠는데, 끊임없이 진짜 비가 옵니다. 어제는 좀 맑아질까 했는데, 오늘 또 이렇게 비가 오네요. 제가 이렇게 좀 행인거리를 조금 더 사가지고, 이렇게 좀 걸어놨어요. 공간 확보를 위해서. 조금 더 깔끔해 보이죠? 이게 그 다이소에 가면은 S자 조금 높아가지고 막근 S자 그냥 이렇게 걸어놨는데 이 다이소 가면은 3,000원에 큰 거는 3,000원 여기 새 있는 거 있죠? 얘는 2,000원에 구입할 수 있어요. 원래 저렇게 코코넛 이렇게 화분이 있는데 저는 요거는 이렇게 두 개는 떼어버리고 이거는 하나는 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행인을 좀 걸어놨고요. 행인을 걸어놓으면 좀물 주는 게 저는 조금 힘들 것 같아가지고 그냥 빼서 물줄수 있게 그냥 여기다가 흙으로 직접 접목을 안 하고 보이시죠? 이게 조금 작아가지고 이렇게 받침대를 놓고 이렇게 좀 보이게 이렇게 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보일러 뭐죠? 배관 거기다가 이렇게 막분으로 연결을 해가지고요. 호야, 이것도 너무 예쁘지 않나요? 지금 날씨가 이래가지고 아, 왜 이렇게 무기장지? 꾸질꾸질해 보이기는 하지만 아, 조금 뭐랄까 칙칙해 보이기는 하지만 꾸질꾸질은 아니죠. 형광 밴드 해줬고요. 요거는 지인이 은수이가 선물해준 만든 거죠. 아 이거 이름이 뭐 이렇게 매듭으로 만든 거 이름이 있던데 트리안 제가 분양 시킨 거. 그다음에 얘는 분무초예요. 전에 말씀드렸듯이 커피 컵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냥 큰으로 만지시죠? 요거 되게 멋스러워요, 생각보다. 그 다음에 요거는 뭐 흔히들 파는. 러브체인이고요. 이 거리는 많이들 팔잖아요, 그네? 러브체인. 그다음에 오생마사쥬. 소설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그 끈끈이 묻은 자국이에요. 절대 안 지워져요. 아, 진짜 끈끈이는 싫어요. 이것만 없었으면 참 예뻤을 것 같은데. 얘도 지금 타고 조금 있으면 늘어질 것 같아요. 이렇게 늘어지게 이렇게 키우려고요. 여기 사이에다가 좀 이렇게 꽂아도 볼까요? 이렇게. 그러면은 아마 얘가 늘어지면서 클수 있을 것 같아요. 봄새 자랐죠? 오생마사쥬. 그다음에 뭐 하트핫한 하트아이비. 아이비는 이쪽에 놨어요. 무늬아이비. 이건 제가 이렇게 되게 만들기 쉬워요. 그냥 매듭 몇번 하면 되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걸어놨고요. 여기다 못질을 했어요. 그다음에 이거는 반딧불이 아이비. 이것도 역시 만들어가지고 안 쓰는 접시로 이렇게 받침을 해뒀고요. 소국란 되게 예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푸릇푸릇 싱싱하죠? 그다음에 여기 보면 저게 뭐냐면 안 쓰는 파우치예요. 옆광에다 잘안 보이는데. 멀리서 봐야 되나? 안 보이네. 파우치에 스킨더스를 걸고 이렇게 해야 보이는구나. 이런 것들 한두 개쯤 집에 있으신데 이 끈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걸어놓은 거죠. 스킨답서스. 요거는 그냥 쏙 빼가지고 물 주고 다시 넣고 물 주고 다시 넣고 하면 될것 같아요. 물좀뺀 다음에. 그다음에 조금 변화가 있었던 게, 예, 제가 깼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깬게 아니죠. 바람이 깼죠. 저희 집 1층이라서 정말 다행입니다.
얘도 되게 푸르푸르 싱싱해 보이죠? 워낙에 잘 자라는 존마삭쥐인데 얘는 뚝배기예요. 뚝배기를 제가 이렇게 밑에 보면은 구멍 뚫렸죠? 제가 구멍을 뚫은 겁니다. 콘크리트 못으로 양옆으로 청테이프를 붙인 다음에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그래가지고 콘크리트 못으로 이렇게 박으면 돼요. 그래가지고 화분을 만들었는데 좀 작아요. 아, 그러니까 크죠, 화분이. 과수만 주의하면 얘도 워낙에 잘 자라는 아이라 금세 채워질 것 같고요. 얘는 지금 원인을 모르겠는데 요 위에 잎이 지금 세 개가 떨어졌어요. 하나는 제일 처음에 떨어졌을 때는 아, 비샤워를 해가지고 바람이 너무 빗물이 너무 세가지고 그 힘에서 힘 때문에 떨어졌는 줄 알았더니 또 떨어지는 거예요. 밑에 물러져 있길래 아, 가습이구나 했죠. 그래가지고 어제 좀 흙을 막 솎아줬어요. 그랬더니 또 이건 뭐 거의 완전히 이렇게 말라 있어요. 금세 말라가지고 아, 물 부족인가 싶기도 하고. 근데 물 부족이기에는 조금 이렇게 잎이 너무 이렇게 안 늘어져 있어서 바싹 서 있어가지고 지금 한 내일쯤 물을 줄까 고민 중입니다. 하여간 새잎이 너무너무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었는데 지금 완전히 지금 가슴이 덜컹덜컹 하고 있어요. 얘가 왜 이럴까? 또 아펠란드라죠, 아펠란드라. 제가 그래도 제일 잘 키우고 있고 멋스럽다고 나름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얘가 지금 걱정 한가득입니다. 그리고 뭐 나머지는 똑같아요. 뭐 샤워해가지고 좀 비실비실한 트리안 많이 숱이 없어졌죠? 뽀뽀 샤워. 진딧물은 싹 없어졌어요. 뭐잘 크고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어쨌든 오늘은 행잉거리 때문에 몇개더 늘어가지고 이렇게도 활용할 수 있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저희 집이 여기가 되게 좀 지저분하거든요. 보일러실에 뭐 세탁실에 김치냉장고 뭐 지저분한 것들은 다 있어가지고 약간 지저분해는 보이나 점점점 조금씩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비가 좀 그만 왔으면 좋겠네요. 여러분, 오늘도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세요. 여러분, 안녕.